지난번엔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. 근데 저를 보자고 하신 이유가 이미 알고 있을 텐데요. 은희 씨가 어떻게 혜인이 딸을 수련하게 된 건지 궁금하군요. 혜인은 내 딸인데 수련 언니 딸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. 수련 언니가 법정 대리인을 다른 사람으로 지정해놔서 연락을 못 받으셨나 보네요. 그게 원래 아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니까 당연한 거긴 하지만 전시 집으로는 아직 개발 계획도 없는 곳인데 그런 낙후된 곳을 굳이 왜? 그런 곳에 청아 아트센터를 세우신 분이 주 회장님이시잖아요. 자식을 잃은 사람 치곤 물리기 꽤 과하군요. 저는 내 딸을 잘 키우는 데만 목숨 걸고 살았어요. 근데 이제 딸도 없고 목표가 바뀌었어요. 진짜